안녕하세요. 서우파입니다. 자, 왜 10대, 20대, 30대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이 목소리 내서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건 지금 어떤 키워드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여론을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두 포털의 내용입니다. 자, 뉴스란에서 검색입니다. 하나는 0000006건, 8건, 0000. 뭘까요? 자, 엠모 사이트입니다. 뉴스에서 검색입니다. 청년 실업 검색어 0 전체입니다. 전체 뉴스 메뉴. 그 다음 실업 0, 취업 0. 그래서 세부적으로 정치란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검색 실업 0. 경제란으로 갑니다. 실업 0. 그나마 취업자 감소에서 취업을 검색하니까 6건. 고용에서 검색을 하니까 그 카테고리에 8건 정도가 올라와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디모 사이트로 갑니다. 취업 메인 포털에서 0, 실업 0. 그 다음에 뉴스 메뉴 중에서 그러면 경제란에서는 다루겠지 싶어서 보니까 취업 0, 실업 0, 고용 0. 자, 엠모 사이트에 그나마 경제란에서 실업이나 고용에 대한 것들은 엄청난 통계치가 나왔기 때문에 한 6건, 8건 정도의 보도가 있었을 뿐 뉴스의 메인란에는 아예 청년 실업, 실업, 취업에 대한 키워드 자체, 뉴스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모 사이트는 아예 전멸입니다. 자, 지금 젊은이들이 상황이 어떤가요? 자, 뉴스만 한번 검색해보세요. 실업률 검색해보세요. 통계치가 얼마 전에 나왔죠? 제주 1월 실업률 5.2%, 1999년 이후 사상 최고치, 광주 전남 실업률 역대 최고 수준, 1월 취업자 98만 명 급감, 실업률 역대 최고, 1월 취업자 98.2만 명 줄어, 청년 실업률 9.5%, 자, 1월 실업자 157만 명, 실업률 사상 최고. 네. 침울한 부산 고용시장 1월 실업률 20년 만에 최고. 어떤가요? 제주도 실업률 사상 최하, 뭐 체감 실업률은 27%,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7% 최고치, 1월 경북 실업률 6.0,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 울산 1월 실업률 6.1, 22년 만에 최고. 울산 어떤 거야? 울산 기업의 도시예요. 어마어마하게 기업이 많은, 진짜 대한민국의 허리 격에 해당하는, 걔들도 돈 물고 다닌다는, 그 어려울 때도 진짜 걔들이 돈 물고 다닌다는 그런 울산에 조차도 1월 실업률이 6.1%로 22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이래요. 대한민국에서 IMF라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역사상 최고로 힘든 상황인데 대한민국에서 여론을 움직이는 대형 포털 두 개는 입을 싸물고 있어요. 자, 지금 이런 실업으로 가장 힘든 건 누굴까요?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겠죠. 실업이 심한다는 건 기존의 고용은 어떻게든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선택지가 있어요. 내가 뭐 명예퇴직을 하든 뭐 어떻게든 뭐 초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내가 그걸 선택을 하든 아니면 남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참 살기 좋은 게 공무원이죠. 대기업? 걱정할 거 없어요. 강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부도 파산조차 되지 않아요. 왜? 세금 계속 때려부으니까. 왜? 그 기업의 노조가 바로 대한민국 좌파 정치의 핵심 지지 기반이니까. 거기에서 급여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좌파 진보 정치 조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전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으로는 정말 사상 최악의 실업난에서도 여론을 움직이는 곳들은 입을 처물고 있죠. 저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40대, 50대 그 80년대 운동권들이 지금 다 중심 세력들인 곳들이에요. 뉴스, 사회, 전문가들 다 찾았고 있잖아요. 지금이 만약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였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언론이 도배일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입을 처물고 조용할까? 불과 2015년에 헬조선에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이거 뭔지 아십니까? 헬조선에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데 헬조선에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라는 사설 칼럼을 실렸던 게 한겨레입니다. 이게 2015년 9월 29일이네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박노자입니다.
잘 아시죠? 근데 이 박노자는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보다 더 심각한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실업률인데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요즘은 해조선에 대한 기사를 한겨레가 많이 싣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10대, 20대, 30대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